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태프로TV의 김혜원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 재경입니다. 얘가 힘은 좋은데 아무래도 방향성이라든지 미스샷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좀 조절을 해서 멀리 쭉쭉 뻗는 공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장타대회에 도전하기 위해서 롱기 자 한번 가볼까요? 힘! 대결! 가자! 야! 자 쳐보자 간다 또 이거 또 테스트 받는 느낌이야 또 갑시다 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드라이버 10개 칠게요, 여러분. 10개. 와우. 일단 클럽 스피드 74마일 대박이다. 근데 완전 깔려갔죠? 다시. 계속 치는 거야. 나 이 티 꽂는 게 제일 싫더라니. 피 쏠려서? 에이. 세게 세게 자신있게 준비 간다 시작 와 나이스 잘했어 오 76마일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거대하게 나긴 했는데 170m가 나왔어요 대박이다 어 계속 쳐봐 오케이 롱기 간다 장갑도 없고 신발도 없지만 좋아 좋아 균형을 좀 잡으면 좋겠다 우리 좀만 더 자신있게 마지막 너의 있는 힘을 모두 공에 전달하라 할 수 있나? 스크린 깨지면 어떡해? 아 그러면은 내가 물어낼게 나 돈 많으니까 오케이 태경이 두고 도망가야겠다 태경아 열심히 일해? 투자 투자 자 잡고 어 너의 온 힘을 이게 토르의 망치라고 생각하고 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알았어 할 수 있지? 그럼 준비 간다 아! 와우 나이스 나이스 근데 생각보다 힘을 80마일 나왔어 근데 생각보다 힘을 싣고 싶었는데 잘 안 실리지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힘을 오롯이 공에다가 실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일단 우리 태경이의 스윙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가볼까요? 태경이가 마지막에 가장 세게 친 샷에 대한 영상이랑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일단 클럽 스피드는 80마일. 와 진짜 센 거야. 왜냐면은 보통 여성 프로 골퍼들이 90마일에서 95마일 사이로 나오는데 내가 얼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왼발 바깥쪽에 선 하나, 오른발 바깥쪽에 선 하나 이렇게 둘게. 너 지금 보폭이 어때? 보폭이? 비정상적이야. 거의 뭐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쩍돌이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그러네. 네가 봐도 좀 심한 거 같지? 그러네. 난 내 어깨가 넓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통은 이 드라이버를 쓸 때에는 어깨 넓이에서 한 걸음 정도 넓게 쓴단 말이야. 한 걸음 정도만 넓게 써도 충분한데 너는 지금 약간 요 정도야. 약간 너무 넓다. 너무 넓게 쓰면은 내 몸을 무게를 힘을 확 싣는 데에는 도움이 되거든? 근데 돌지를 못해. 좁게 쓰면은 도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데 약간 무게를 싣기는 또 좀 힘들지. 그러니까 적절한 보폭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이 체의 기울기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우리가 돌면서 약간 팔을 들어 올려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수직적인 힘을 쓰는 중력을 활용하는 거를 할 수 있어 그거는 어디까지 올릴 수 있냐면 이 상체를 숙여놓은 상태에서 어깨 높이까지는 들어도 돼 근데 여기서 꽉 내려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들면 어떻게 돼? 너무 지나치지? 그러니까 어깨 높이까지 갈 수 있어서 내 헤드랑 연결되는 이 넥 부분에서 어깨까지 선을 또 그을 거야 그럼 여기 이 두 개의 선 사이로 요 사이 공간으로 체가 다니면 좋다 근데 이거보다 너무 위로 다니면 너무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힘이 조금 삐져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걸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정면을 한번 먼저 보자
정면 보니까 지금 높이도 좋고 좋은데 너는 항상 시작할 때 그게 있어. 이 손을 잘 봐봐. 손. 지금 이 영상에서 지금 어디만 움직여? 손만 움직이지? 손. 벌써 돌아갔어. 그러면서 다리가 너무 넓게 쓴 것도 있지만 이게 손을 돌리면서 너무 이렇게 다리가 많이 빨려 나간다. 그래서 얼굴이 막 점점 내려가고 있어. 얼굴이 점점 내려가. 이거 지금 오른쪽 무릎 어때? 다 펴졌지? 이게 지금 다 펴지면 사실 안 되는데 굉장히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보이지? 이 어깨에 지금 내가 너를 똑같이 따라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 거지. 나는 팔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 팔에 손목 꺾임이라든지 이거 다 좋은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식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의 힘이 들어간 상체를 하체가 어떻게 버티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약간 빙판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돌면서 치면 너무 힘이 올라갔으니까 위지. 공이 안 맞아야 정상이야. 그대로 쳤으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골프의 구력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여긴 아니다. 야! 하고 내리지. 왜냐면 공이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와우! 진짜 잘 끌고 온다. 이건 너무 좋아. 기가 막혀. 근데 약간 어때? 약간 몸이 들리지? 굉장히 지금 들렸어. 표정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 표정은 왜 저러? 태경아, 너도 예쁜 표정 할 수 있다. 여기 보여줘. 예쁜 표정.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공을 칠 때는 막 이러면서 진짜 너 이렇게 그런 기합 소리를 내면서 치면 안 돼.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주위에서 볼만한 게 지금 발이 두 개 다 붙어있지? 붙어있으니까 측면에서 보면 어때? 이 어디에 쓴지 임팩트인지 모르겠어. 공 맞는 순간인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손을 냅두고 몸을 열었다가 몸을 열어서 오면 훨씬 더 힘을 더 전달할 수도 있고 좀 더 컴팩트하게 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팔만 번쩍 올렸다가 치려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너가 치고 나서 중심을 잃는다. 그리고 여기 측면 봐봐. 어디로 와? 봐봐. 어드레스 때는 이 공의 위치가 헤드페이스의 정중앙보다 지금도 근데 보니까 약간 안쪽이다. 그치? 공을 좀 안쪽에 놨네. 근데 공을 칠 때에는 너가 여기 보니까 일자로 드는 것 같았는데 뭐 힘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백스윙이 높아져서 선 바깥으로 삐져나갔지. 저 힘 들어가요? 쳐요? 이렇게 매우 쳐라? 이렇게 했다가 치니까 아무래도 많이 바깥쪽으로 멀리 보냈으니까 이렇게 내밀어지면서 완전 샤프트 가까이에 맞았어. 그러니까 힘은 굉장히 셌는데 가운데 아예 안 맞으니까 공이 저렇게 낮게 간 거야. 저 봐봐. 스크린에 그거 봐봐. 너무 낮게 갔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 맞춰야 된다? 가운데. 가운데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스피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맞춰서 그 정타를 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힘을 공에 전달할 수 있고 그래야 공이 날아간다. 오케이. 스피드 자체는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를 늘리는 게 1번이긴 해. 근데 그걸 가운데에 맞춰야 공이 스피드가 같이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멀리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공이 낮게 가면 절대로 멀리 갈 수가 없어. 적절한 높이로 떠야 해. 우리가 공이 뜨는 높이를 탄도라고 하거든. 그 탄도가 나오려면은 내가 여기에서 공으로 덤벼서 위에서 아래로 딱쿵 하고 때리듯이 하면은 낮게 갈 수밖에 없고 내 위치에서 공을 쳐서 이 공이 쭉쭉쭉 올라가게 해줘야 돼. 그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는 중심을 유지하고 치는 건 잘 되는데 문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왼쪽보다는 내가 백스윙할 때 어깨 힘이 들어가니까 매우 치켜들었다가 치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게 지금 크지? 너의 중심을 막 잃어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야! 맨발 공중부양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다리가 너무 자유롭지? 그러네. 다리가 너무 넓으니까 지지가 오히려 안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치고 나서 너의 상체 스피드가 너무 세면은 하체에서 딛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리고 막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미국 무대에 가서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남자 프로골퍼 임성재 선수도 비거리가 굉장히 나는데 너무 빠르다 못해서 약간 양발이 약간 떼지거든? 근데 이게 그 잘못된 건 아니야.
그치만 너처럼 위로 들었다가 떼지면은 중심을 아예 잃으니까 잘못된 거지. 근데 나의 상체 높이는 낮게 둔 다음에 막 세게 가느라 발이 떼지는 거는 괜찮아. 지금 두 번째 모션은 괜찮아 보이지. 힘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달 못한다. 무서워? 너무. 근데 그래서 휘둘러 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백스윙이라고 하는 어드레스에서 이제 공을 치려고 준비해서 올라가는 스탠바이 백스윙 동작에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첫 번째 힘을 빼야 된다. 어디 힘을 빼야 될 것 같아? 너가 보니까? 어깨. 어깨 힘 빼야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어깨 힘을 빼고 스타트를 하는 연습을 좀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신기하네. 쭉 몸 열고 뒤에서 끝까지 열고 또 열어. 와.